아티산 블란제.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쓰는 게 원칙입니다. 난 크루아상을 먹어보자. 이거 먹어볼까? 이거 이제 두 개 맛있나? 여보? 이거? 여기 뭐죠? 아, 아메리카노 2. 내가 듣기로는 프랑스가 커피가 맛이 없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와, 맛있을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커피 맛집 아니야? 일단 파리는 크루아상이죠. 되게 질기다. 중간을 먹어봐야 진짜를 알 수 있지. 맛있긴 한데 막 언빌리버블 이건 아니야. 요즘에 한국도 되게 베이커리 맛있는 집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어메이징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한국도 베이킹 실력이 괜찮다. 질기지 않는다. 근데 오늘은 뭐 할 거지? 오늘은 체크아웃을 하는 날이고요. 이제 할머니가, 현지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에어비앤비로 가는 날인데, 일단 짐을 맡겨놓고 파리지행 느낌 나는 옷을 좀 쇼핑을 하러 파리에 있는 마레지구에서 쇼핑을 해볼 겁니다. 가볼게요. 친절해. 정말 친절해. 그리고 서로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한국말하고 그쪽은 프랑스어니까 서로 말이 통해. 그 무언의 메시지 알지? 기분이 좋네. 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흔들지 마. 파리에 왔으면 빵 모자 하나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거랑 똑같은 옷. 확실한 거 한국보다는 싸다. 우리 쌀국수 집이다. 아유, 이런 거, 이런 넥스터가 이런 거. 이게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 받은 보건 패스라는 건데요. 프랑스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대신에 이제 실내에서 취식을 하려면은 백신을 두 번 다 맞았다는 이제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사관에 이제 백신을 다 맞았다는 증명서를 보내면은 QR코드를 발급을 해주는데 그 QR코드를 들고 다니면은 어디든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72시간마다 PCR 테스트를 받으셔야 돼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Good? Very good? 너무 정신 못 차리겠네. 맛있었어? 막 맛있는 쌀국수는 아닌데 그냥 이제 막 여기는 퐁피드 센터라고 미술관인데 미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아, 냄새나. 아, 여기 장난 아니다. 난 그 파리 찌린내 난다는 얘기 듣기만 했지. 메시의 유니폼은 없네요. 110유로. 여기 약간 스타필드 같은 프랑스 대형 쇼핑몰인 것 같아. 여기 가볼까? 이걸로? 금리 박아는 것 같네. 여기 쇼핑몰이 엄청 크긴 한데 딱히 살 건 없네요. 아이스크림 한 사발 할래? 아, 좋지. 티켓 먹을래? 티켓! 그 맛 같아. 구구콘 맛이랑 똑같아. 구구콘. 응. 얼마라고 이게? 2.5유로니까 거의 4,000원에 육박한다고 봐야지. 근데 진짜 맛은 더럽게 맛없다. 지금 호텔에서 짐을 찾아가지고 에어비앤비
문화까지 왔는데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에어비앤비는 항상 이게 문제야. 열렸어? 됐다. 갑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여기가 프랑스 아파트. 우리가 한 요쯤 아닐까, 이미? 되게 꾸안꾸 느낌처럼 신경 쓴 듯 안 쓴 듯 화초들이 있어. 진짜 오래된 아파트인가 보다. 엘리베이터인가? 3층까지 가면 돼. 아, 근데 진짜 쬐끔 많다. 나는 못 타면 돼. 못 타? 나 혼자 타야 돼? 3층으로 가세요. 3층 어딨어? 잠깐만. 어떻게 가는 건데? 그냥 알아서 가지는 거야? 대박. 가는 거야? 가지는 거야? 오, 깜짝이야. 이게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저 혼자밖에 못 합니다. 무섭지 않아. 어? 여기서 어떻게 내려? 어? 아, 또 반대쪽이야? 문이 안 열리는데? 아씨, 무서워. 나름 최신식이야. 너무 좋아요. 자, 순례자가 오십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얼마나 쬐끄맣냐면은 지금 이만해요, 엘리베이터가 이거. 여기인가? 여기인가? 무슨 문이죠? 몰라. 그걸 안 가르쳐줬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로 예상이 된다. 지금 뭔가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저쪽이야? 여기 이름이 써있잖아, 사람 이름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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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주. 본주. Voilà la chambre. Voilà la chambre. Il se passe ici. Avez-vous déjeuné? Have you eaten? Did you have lunch? 아, 먹었냐고? Not yet. No. Voilà comment. 여기가 거실. Sit down. 아, 씻다. 오케이, 씻다. Problem? 아, problem? Cat. 아. Cat. 아니야. 왜 여기 숨어 있었어? Vegan. 피자. Vegan. 대박 샀고. 이 하몽 아닙니까, 이거? 너랑 밖에서 먹으려면. 손 좀 씻고 와야겠다. 손 씻고 올게요, 할머니. 자, 화장실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화장실. 좀 작긴 한데.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이렇게 유럽식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만 작은 게 아니고 세면대도 진짜 조그매. 왜 뭐야? 우와, 와인. 우와, 전문가의 와인인데? 와우. 와라. 굿, 베리 굿. 와, 피자 엄청 크다. 피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어떠시죠? 숙소 마음에 드시나요? 프랑스 가정집에 처음 와봤잖아.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가 1박에 14만 몇천 원 정도 하는 곳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엄청 많이 와. 오늘 에펠탑 가가지고 야경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야경은 지금 개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자발란. 집은 되게 오래전에 생긴 건데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생긴 것 같아. 한국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텐데,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이쪽으로 약간 쇼핑만 하러 다녔는데 오늘은 이쪽 길로. 킥보드가 빠져있어. 근데 물이 더러운 듯 하면서 은근히 깨끗한 것 같아. 엄청 크다. 유럽인들도 맛집에서는 저렇게 줄을 서나 봐. 저기 약간 힙한 데인가? 아, 딤섬이야? 딤섬집이야? 여기 유럽은 진짜 위드 코로나야, 위드 코로나.
다들 그냥 바글바글하게 앉아있어. 이제 어디로 갈 거죠? 정차 없이 걷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맥주 한 잔 때려. 그냥 라거 같은데? 그냥 카스 같은 거야. 그냥 카스지? 그냥 카스인데 눈에 보이는 게 산책 나오길 잘한 것 같아? 응. 근데 어느 나라나 삶의 모습은 같다. 조금 더 약간 힙해 보인다는 게 있지. 해피들이 많고 힙하고 그들 사이에 내가 끼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해서 좀 아쉽다. 프랑스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뭔들 영어라고 하니? 자전거 도로에서 왜 자꾸 이래? 너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 있어. 오늘 하루 어땠죠?